서울 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NC 소프트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6,042억 원, 영업이익 1,444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0% 가했다. 3분기 당기 순이익은 1,8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얻다. 매출 비중은 모바일 게임이 4,373억 원, PC 게임이 971억 원이었다. 게임별로 보면 리니지 W가 1,971억 원, 리니지 M 1,465억 원, 리니지 EM 856억 원, 리니지 255억 원, 길드워 E 248억 원, 리니지 E 234억 원. 회사 측은 리니지 W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리니지 EM 매출이 줄어들면서 모바일 게임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8% 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매출은 국내가 3,754억 원으로 전체의 62.1% 차지했다. 이어 아시아 1,408억 원, 북미, 유럽 448억 원 등이었다. 로열티 수익은 433억 원이었다. 영업비용은 총 4,5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얻다. 이날 실적 발표에서 회사는 내년 선보일 차기작 스론 앤 리버티와 최근 개발 사실이 깜짝 공개된 슈팅게임 신작 프로젝트 LLL이 주목받았다. 준 NC소프트 최고 재무 책임자는 TL은 글로벌 시장 전체를 커버하는 퍼블리셔와 함께 PC, 콘솔 플랫폼에서 동시 출시할 예정이라며 공개할 수는 없으나 아주 훌륭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이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장욱 기업설명 실장은 프로젝트 LLL과 관련해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 미시적 장르라면 슈팅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성을 가진 큰 장르고 시장도 크다며 오는 10일에 영업비용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고 했다. 홍 CFO는 올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인건비, 마케팅비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리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가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